아니, 어렵네. 어렵다. 잠시만요. 자, 화면을 일단 공개할게요. 처음 초반에는 원래 별로 할 거 없어. 자. 이거 어렵다. 야. 큰일 났다. 아, 이게 자막이 이리구나, 자막이. 자, 일단 경기가 시작됐고요. 첫 경기는 올 브루토스전. 자, 올 브루토스전이고 이제 그 미니맵으로 보시는 이제 빨간색 팀이 BT 클랜, 파란색 클랜이 탑클래스 클랜입니다. 자, 그리고 8인맵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상당히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구석에 낀 선수. 자, 11시에 푸딩 탑 선수고요. 자, 9시 쪽으로 투칼라의 일단 질럿이 일단 스페로우 선수 진영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고요. 자. 자, 일단은 일꾼을 때리지 못하게끔 일단 파일런을 갖다가 잘 배치를 해 놨죠. 자, 그리고 넥서스를 깨려고 하고 있는데 넥서스를 갖다가 일단 먼저 때리고 있는 탑 클래스. 자, 일단 탑 클래스 선수들이 약간 좀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초반부터 지금 넥서스, 잠깐만, 넥서스가 지금 반피 이상 지금 깎였고요. 자, 지금 생각보다 넥서스가, 자, 넥서스가 지금 깨질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넥서스가 지금 175, 150, 날라갑니다. 자, 초반. 아! 자, 일단 초반, 자, 초반 3분 15초 만에 일단 9시에 스페로우 BT 스페로우 선수의 넥서스가 날아갔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머리를 치면서 날리는 건 제가 이 예. 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자, 6시 쪽에 자, 지금 질러 세 마리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좀 잡았고요. 자, 6시에 포섬 선수죠. 포섬 선수. 자, 일꾼이 일단 많이 죽었지만 일단 9시에 스페로우 선수의 넥서스가 날아간 게 상당한 악재입니다. 상당한 악재고 지금 자, 요거는 자, 스페로 선수가 지금 빡쳤습니다. 자, 빡쳐가지고 자, 바로 자, 9시 넥서스가 날아가자마자 바로 일꾼을 동원해서 에라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6시도 까자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데 자, 상당히 많은 병력이 들어왔어요. 3칼라 병력. 자, 그리고 스페로 선수의 빡친 프로브러시죠. 빡친 프로브가 상당히 역할을 해주면서 자, 이대로 약간 포섬 선수의 지금 약간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지금 대갚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넥서스를 지금 날릴 위기에 지금 약간 또 BT는 그대로 또 복수, 실시간 복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의 빌드를 체크해 보면은 11시에 이제 푸딩 선수는 사이버네티스 코어, 그리고 같은 팀인 뉴페이스 선수, 뉴페이스 선수는 이제 투넥의 이제 물량이죠. 물량이고 자, 5시에 위치한 저 페리 선수죠. 페리 선수는 견제 태클에요. 견제 태클을 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12시 쪽에 댕구 선수죠. 댕구 선수는 더블랙을 가면서 물량을 그 준비를 마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초반에 스페로 선수의 그 넥서스가 날아가면서 상당히 불리한 걸로 보였지만 곧바로 일꾼을 동원한 러시를 감행하면서 6시에 포섬 선수를 날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갑자기 3분 15초까지만 해도 탑클래스가 유리했는데 갑자기 5분대가 가까워지면서 BT클랜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인 일단 2대2 상황이라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9시에 스페로 선수가 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BT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클랜전에서는 유리하다고 게임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잘못 설정해놨네. 자, 1대 0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좀 해가지고요. 자, 0대 0입니다. 첫 경기거든요. 자, 9시에 스페로 선수, 설마 이뚝? 자, 이뚝인가요? 자, 일단 돈은 일단 581원이 있지만, 자, 이뚝. 자, 이때부터 이뚝이 날아가면서, 와, 자, 탑 클래스 선수들은 지금 스페로 선수를 뭐 지금 착정하고 지금 노리고 까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자, 이래 되면은 스페로 선수는 지금 10분 이내 이뚝이라는 그런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뚝. 지금 이뚝이 날아가면서. 자, 그리고 7시에 자, 우리 뉴 페이스 탑 선수. 일단 더블 이제 자원빨을 먹은 이제 물량. 자원빨로 이제 물량을 이제 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탑 클래스 선수들이 조금 이제 9시 스페로우 선수를 노리면서 조금 병력을 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 위주의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보다는 물량을 좀 짜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 페리 선수의 이 견제, 견제가 이제 셔틀이 나왔죠. 자, 다크도 나왔고 이 견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승기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견제가 만약에 실패하면서 물량이 밀리는 경우가 또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요거는 이제 쌍견이거든요. 자, 지금 PT 클랜은 일단 9시에 스페로 선수가 샌드백을 하면서 샌드백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 좀 재건을 하고 있고 이제 견제를 양쪽 다 그냥 가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지금 짰어요. 자, 오케이, 뉴페이스 선수. 자, 자, 견제는 잘 컷을 좀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센터를 잡고 있는 PT 클랜이기 때문에 이대로 약간 굳히기를 하려고 이제 할 거고요. 자, 탑 클래스 팀에서는 이제 견제가 아닌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좀 모이는 대로 센터를 한번 뺏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제 스페로우 선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포섬. 자, 포섬 선수는 이제 엘리가 돼버리고. 자, 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댕구 선수의 자, 11시 정면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물량은 더 많습니다. 자, 물량은 더 많고. 자, 지금 각자 지금 싸워주고 있죠. 지금 11시 대 12시. 자, 그러면서 견제가 들어가면서 자, 안쪽에 지금 드라군이 상당히 좀 배치가 잘 돼 있고.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셔틀의 경로를 항상 좀 들어오는 그 경로를 딱 잡아 놓고 들어오면은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싸먹힐 수가 있죠. 이대로 싸먹힐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탑 클래스는 2대 3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전투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설마 3뚝? 자, 설마 이 스페로우 선수가 3뚝이 되진 않겠지만 자, 일단 포토로 잘 버티고 있고. 아, 자, 그러면서 견! 자, 일단 견 23킬. 자, 23킬이 들어가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자, 스페로우 선수 쪽에 지금 병력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자, 댕구 선수가 지금 헬프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또 뉴페이스 선수 3뚝. 자, 3뚝까지 상당히 좀 잔인하게 3뚝을 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3뚝. 자, 오늘 스페로우 선수가 일찍이 꽤 날아간 날이죠. 자, 3뚝까지 날아가면서 왜 저 10분 이내 3뚝이라는 지금 그런 대기록을 좀 약간 세워버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탑 클래스 선수들도 이제 견제가 아닌 물량을 해주면서 좀 무리한 그런 플레이를 한 것이 일단 2대 3보다는 2대 2로 맞춰놓고 불리하더라도 뒤늦게 따라가는 판단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페리 선수의 셔틀입니다. 페리 선수의 셔틀 견제. 자, 일단 헛방. 자, 헛방이고요. 자, 일단 헛방. 자, 일단 견제를 일단 피하는 것도 하나의 피해입니다. 왜냐면 이대로 이제 자원이 계속 이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일꾼을 뺐다가 다시 붙이면은 아무래도 자원 수급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원 수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페리 선수가 11시도 견제 한번 갔다가 7시 쪽에 이제 뉴페이스 선수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 견제. 이번 거는 조금 좀 잡았습니다. 아까 이제 23킬까지 하면 한 40킬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견제를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PT 선수들의 인구만 봤을 때도 지금 이 댕구 선수가 이제 150 정도. 자, 인구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많이 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스페로 선수는 3시 쪽으로 이사가 가지고 지금. 자, 설마 뭐 사뚝이 될 일은 없겠죠, 이거는. 자, 일단 견제 계속 이제 페리 선수가 견제를 가고 있고, 12시에 위치한 댕구 선수는 이제 페리 선수가 견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완전 이제 물량으로 상대를 좀 제압하는 식의 그런 이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클랜. 자, 일단 스페로 선수의 토끼가 날아가면서 그래도 상쾌하다 생각했지만 그 뒤에 운영이 조금 깔끔해지면서, 자, 계속 견제가 또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견제가 또 들어가면은 샤원이 계속 처음부터 계속 또 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시에 이제 푸딩 선수도 뭐 물량이지만은, 자, 일단은 7시에 더블넥을 간 뉴페이스 선수가 그나마 탑 클래스 선수 중에서는 제일 좀 할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일단 게이트, 일단 숫자와 이제 자원, 그리고 이제 인구 모든 부분에서 일단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견제가 계속 좀 들어가면서 일단 여유가 없다 보니까 원래는 드라곤을 좀 이렇게 딱 세워놓고 셔틀이 들어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럴 병력도 아깝다 이거예요. 이제 공격을 계속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방어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유닛을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인구 차이도 많이 나고, 일단 지금 딱 상황만 봤을 때는 뭐 BT 클랜이 와! 자, 사뚝! 자, 다크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뉴페이스 선수를 지금 작정했습니다. 자, 나 오늘 들어가면 스페로만 잡는다 딱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사뚝까지 날리는 그런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 선수가 이제 조금 반전을 위한 견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비기도 하고, 자, 견제가 계속 들어오면서 못 봤습니다. 아, 55킬 당하면서 완전히 그냥 경기의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그 견제가 들어갔고요. GG 바로 나오죠. 오케이, GG. 아, 자, 초판부터 이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오케이. 자, 야, 장난 아니네요. 티클랜이 첫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2경기를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자, 2경기. 자,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요거 선수들을 조금 엔트리를 제가 좀 적어 놓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대2 푸저전이고요. 푸저전 같은 경우는 이제 4인 맵에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자리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4인 맵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화질이 안 좋으신 분은 이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1080p 60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1분 제가 가릴 거고요. 1분 가리고.
어 이제 조금 내가 좀 이제 될 것 같아. 빨리빨리 될 것 같아 이제. 초반 빌드. 아, 이제 일단 1분. 어, 오케이. 채팅창. 아, 예. 아, 예. 어, 고맙습니다. 와, 우리 악마 군단. 고맙습니다. 예. 땡큐 땡큐. 아, 감사합니다. 채팅창은 제가 따로 안 올릴 겁니다. 왜냐면 선수 비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화면을 제가 열었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어, 지금 미니맵으로 보시는 빨간색이 BT 클랜, 그리고 파란색이 어, 탑 클래스입니다. 자, 사이맵은 자리가 이제 12시랑 3시, 9시, 6시가 안 뜨게끔 돼 있고, 어, 이렇게 무조건 대각 아니면은 이렇게 저 어 아니면은 뭐 대각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남북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자리 빨이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력에 따라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1시에 뉴페이스. 뉴페이스 선수의 일단 어 3 해처리 스포닝. 자, 그리고 페리 선수 역시 3 해처리 스포닝 가스까지. 자, 빌드 저거 빌드는 갖다 보면 되겠고요. 자, 프로토스의 빌드를 체크를 해 보면 댕구 선수 어 3 게이트 포지. 자, 그리고 푸딩 선수 3 게이트 포지. 이렇게 자, 빌드는 일단 갔습니다. 자, 빌드는 갔고요. 자, 캐논 안전하게 짓고 있고. 자, 캐논을 짓는 거는 이제 혹시나 모르는 상대 적의 이런 째는 플레이가 아닌 어, 뭐 구두론 발업링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의 빠른 저글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고요. 또 질러 찌르기 어,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함이죠. 자, 일단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일단 적은지 토스인지만 일단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서로. 자, 자, 여기는 이제 2대2는 특히나 좀 실수하는 선수의 그 어 그런 이제 실수가 상대주 눈에 띈단 말이죠. 그래서 어 2대2가 3대3보다는 조금 묻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고, 자, 자, 그리고 자,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대회에 좀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그걸로 다 감사 인사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글링과 어 질럿이 이제 합치면서 자, 센터 쪽을 일단 먼저 잡아버리는 일단 BT클랜. 자, BT클랜 선수들이 상당히 좀 잘 어 이렇게 센터를 좀 과감하게 이렇게 잡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 과감하게 지금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노스포닝스의 해처리 빌드이기 때문에 이 양쪽 선수들의 저그들의 저글링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자, 질럿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싸먹힐 수 있는 어, 그런 어, 빌드이기 때문에 어, 첫 전투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일단 어, 투질럿은 아, 일단 길을 갖다가 이제 진로 방해를 해버리면서 어, 깔끔하게 일단 진로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잡혔네요. 자, 일단 초반에 요런 이제 어, 유닛들이 야금야금 잡히는 것도 나중에 쌓이면은 되게 크기 때문에 자, 자 약간 요 자,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센터 쪽으로 좀 확실하게 좀 잡고 있는 BT클랜. 자, 자, 그리고 오버로드 시야를 다들 이렇게 잘 어, 밝혀놨죠. 자, 잘 밝혀놨고요. 자, 센터를 일단 먼저 잡는 쪽이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한 번에 동시에 탁 싸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싸움에 있어서 조금 센터가 잡힌 쪽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포지션이. 자, 어, 일단 저글링은, 어, 잘 싸웠고, 자, 일단 저글링 한 부대를 빼버립니다. 자, 지금 뉴페이스 선수의 어, 저글링 한 부대를 지금 빼는 판단 돌려가지고 지금, 어, 요건 약간 흔들기라 보면 되겠죠. 흔들기. 자, 흔들기라 보면 되겠고, 자, 일단 흔들기. 자, 시도는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수 저글링 3마리를 일단 빼서 자, 일꾼을 때려주는 모습. 하지만 성큰이 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 드론 한 마리를 잡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야를 잘 어,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 병력의 이제 이동 경로를 다 보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탑 클래스 클랜에서 이제 센터를 잡았습니다. 센터를 잡았고, 이제 저그는 저그, 토스는 토스끼리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글링이 아무래도 기동성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리저리 전투함에 있어서 합류되는 시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일단은 원칼라가 이 밀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자, 상태도 하나 있고요. 자, 뉴페이스 선수의 과감한 일단 저글링 운영. 자, 상대 좀 과감하게 지금 저글링을 운영해주고 있고, 자, 저글링이 아직까지 자 수가 조금 많았는데, 자, 아무래도 본진 쪽에서 막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프로브 간 말이 오죠. 자, 이 프로브가 결국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프로브가 건물을 지어버립니다. 자, 건물을 지어버리고요. 자, 이제 온리 프로토스전 그리고 1대1의 그 프로토스전 매치를 제외하고는 센터 건물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포토 숫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발업이 먼저 된 댕구 선수의 일단은 발업 질럿인데, 자, 이렇게 이제 파일런으로 심시티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질럿들은 힘이 어디고 이러면서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심시티가 지금 돼 있고 포토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약간 문이 걸어 잠기면서 약간 올드보이 되는 거예요. 자, 올드보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만두 먹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 좀 힘듭니다. 자, 댕구 선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뚫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자, BT 클랜 입장에서는 막히면은 힘들기 때문에, 자, 탑 클래스는 무조건 요거만 막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이런 지금 작전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파일런이 심취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칼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포토가 일단 완성되면 힘들고요. 자, 이대로 막혀버립니다. 자, 이대로 댕구 선수의 입과 막혀버렸기 때문에, 자, 포토를 그래도 잘 깨고는 있지만, 자, 아, 부족해 보이죠. 이제 자, 포토가 완성되면서 포토의 또 연사력이 또 이게 강력하단 말이죠. 자, 작정하고 지금 포토를 지어버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소수의 이제 질럿만 세워놔도 포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헬프를 받지 못하는 이 저그를 이제 밀기 때문에, 자, 페리 선수는 그거에 대비해서 성크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시에 뉴페이스 선수는 이제 히드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드라. 자, 히드라와 질러 조합이면 이게 성크이 많아도 좀 쉽게 뚫리기 때문에, 자, 일단 막히고 난 뒤에 운영도 어느 정도 이 BT 클랜에서 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탑클래스 선수들은 일단 막고 나서의 그 뒤 운영도 우리가 어떻게 붙일 것인지를 서로 좀 구사를 해왔을 거예요. 자, 자, 게이트까지 지어버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토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크나 이런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댕구 선수가 좀 낫다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고 게이트 숫자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댕구 선수의 입구 쪽에 로보틱스를 짓고 있는 거는 이제 리버로 요거를 한번 깨야겠다. 리버가 사거리가 더 길고 세기 때문에 포토 막은 걸 갖다가 좀 걷어내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입구 3로보를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입구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비교적 탑클래스 입장에서는 정면 좀 조심하면서 좀 센터를 잡고 있는 거니까 견제 쪽만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앉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갈 것 같고요. 자, 페리 선수는 성클 상당히 많이 지으면서 투칼라가 들어와도 일단 무조건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성클을 상당히 많이 지었고요. 자, 근데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댕구 선수의 리버, 이 리버가 나오는 시점에 약간 좀 제 이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입구를 조금씩 이제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내친 김에 성큰이 너무 많은 저그보다는 차라리 좀 느슨할 것 같은 토스를 가는 게 어떻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병력들이 조금 7시 입구 쪽에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바로 포토를 늘리면서 입구 방어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BT 클랜. 자, 상당히 좀 게임을 준비를 많이 해온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좀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막혔을 때는 이렇게 가자, 요런 이제 약속된 플레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와열이 지금 뉴페이즈 선수가 지금 약간 오와열이 좀 안 맞아요. 지금 약간 이게 좀 급해도 그렇지만 좀 오와열을 좀 맞춰가면서
게임하는 게 제 약간 좀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해처리를 막 짓고 있고요. 일단 손 가는 대로. 자, 그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올라가면서 드론 팍팍 쬐고 있고요. 한 부대씩. 자, 입구는 막혔지만 지금 크게 PT클랜이 불리해 보이지는 약간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성크를 또 많이 깔아놓고 조금 늦긴 하지만은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페리 선수고요. 해처리도 여기 왼쪽에 있는 4개가 완성되면 해처리 수도원을 좀 비슷한 숫자로 가죠. 자, 근데 뉴페이스 선수가 지금 자원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지금 뮤탈을 찍은 것 같습니다. 뮤탈을 찍어가지고 히드라가 나오더라도 뚝배기를 한번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줄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자, 센터 쪽에는 확실히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의 병력이 좀 배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리버로 쭉쭉 때리면서 자, 견제를 이제 시도를 하는 댕구 선수. 자, 견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반전에 약간 좀 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자, 놓쳤습니다. 자, 뉴페이스 선수가 지금 견제를 놓치면서 16킬 큽니다 이거. 16킬. 자, 16킬이 들어가면서 1분을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자원을 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소급된 셔틀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놓치는 바람에 지금 16킬을 당해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리버 가지고 포토를 하나씩 걷어내면서 자, 질럿이랑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탱구 선수 거의 뭐 200 차타 봐야 되겠죠? 자, 200이 차타 봐야 되겠고. 자, 넥서스도 두 개고요. 자, 그리고 푸딩 선수도 넥서스가 두 개고 이제 게이트는 현재 10개고. 자, 게이트 숫자는 이제 탱구 선수 좀 더 많고 로보틱스도 일단 많고. 자, 이제 투칼라의 병력이 한시 쪽에 페리 선수의 진영 쪽으로 한번 가고 있는데 자, 히드라가 좀 있고 성크는 일단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페리 선수는 요걸 일단 막아내야지 역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견제 이제 3셔틀 견제입니다. 요거는 3셔틀 정도면은 원래 넥서스를 좀 노리고 가는 부분도 좀 있긴 있거든요. 자, 일단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페리 선수가 성크는 이제 조금 많이 깨지면서 조금 버티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댕구 선수가 나와보는데 일단 포토도 많고 럴커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페리 선수 지금 지금 죽기 살기를 지금 막고는 있지만은 자, 근데 토스 변력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원은 일단 BT 선수들이 자원은 좀 많아요. 자원은 많지만 이 추가되는 병력을 막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이대로 탑클래스가 가져갈 것 같은 분위기. 자, 페리 선수가 성크를 상당히 많이 깔아놨는데 일단 받쳐주는 유닛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뚝배기를 바로 좀 깨버리고 있죠. 레어가 곧 깨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원동력을 잃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들을 정리하고 나면은 7시 입구 쪽으로 이제 병력이 다 모이게 되겠죠. 아, 지지. 자, 와. 자, 오케이. 자, 이 경기에서 탑클래스 클랜이 잡으면서 바로 1대1 스코어를 또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바로 이제 3경기를 준비할 텐데 3경기 같은 경우는 저그 테란토스 이제 종족별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종족전이고요.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경기 준비. 자, 이번 대회는 3대3 같은 경우는 8인 맵
2대2 같은 경우는 4인맵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BT 클랜이 한 경기를 이겼고 탑클래스 클랜이 한 경기를 이겨서 지금 1대1입니다. 1대1. 저 그리고 이제 6강 같은 경우는 6강 및 4강은 7판 4선승제로 진행되니까 먼저 4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그다음 진출을 하게 되고요. 4강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상금이 제가 저 인당 30만원씩 드리고 준우승을 한 팀에게는 이제 10만원씩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수들 잘하죠, 여러분들? 예. 자, 오케이.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 경기는 시작됐고요. 자, 제가 자막 수정 후에 1분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바꾸는 게 쉽지가 않네. 그래도 제가 손은 좀 빠른 편이죠. 뭐야? 좀 재밌게 걸렸네요. 자, 이제 1분. 이제 그 1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자막도 좀 바꿔야 되고 좀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저 푸테전이고 일단 오른쪽에 따다닥 붙어 있는 쪽이 이제 탑 클래스고요. 탑 클래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12시, 6시, 7시 이렇게 돼 있는 미니맵상 이제 빨간색 BT 클랜입니다. 자, 테란의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금. 자, 지금 테란 6시 테란에 스페로우 선수가 입구를 저 1경기 4뚝 1경기 4뚝 스페로우 선수의 테란 입구를 일단 막아버리면서 저글링까지 완벽 차단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그들의 이제 그 빌드는 구드론 저글링입니다. 구드론 바롭 저글링. 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저글링이 나오는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명 이제 정석 메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초반에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이 조금 이제 배럭이 6시 테란이 좀 더 빨랐습니다. 좀 더 빨랐고 자 요거 지금 6시 입구 쪽을 지금 두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글링이 이대로 들어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스페로우 선수의 진영 쪽으로 지금 저글링이 과감하게 그냥 들어와 버렸고. 자, 그리고 이제 페리 선수가 3시에 이제 푸딩 선수의 토스 프로브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저글링이 들어가서 약간 좀 당황을 했을 만 하거든요. 자, 상당히 과감한 저글링 운영. 자, 그러면서 이제 1시에 뉴페이스 선수는 3팩토리까지 올라가면서 배럭을 이거는 이제 보통 저그에 좀 잔인하지만 미네랄 위에다가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자 벙커가 없기 때문에 이 발업 저글링이 자 이제 벌처가 나오면은 이제 컨트롤로 좀 극복이 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12시 쪽에 이제 페리 선수의 진영으로 저글링이 좀 들어갔고요. 성큰이 일단 완성이 되기 전이라 자 일단 드론이 조금 지금 5드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드론이 한 마리 잡히는 게 엄청난 피해라 볼 수 있겠죠. 자, 4드론. 자, 질럿이 그리고 이 성큰 잘 안 예. 잘 안 죽죠, 질럿이. 자, 그러면서 이제 3드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그의 드론 차이. 3드론 대 7드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6시 쪽에 스페로우 선수의 진영으로 저글링이 또 들어가서 팩토리를 만드는 SCV를 점사해주는 그런 디테일한 공격 하고 있고요.
자, 초반 출발 자체, 와, 초반 출발 자체는 일단 상대 좀 잔인하게 탑 클래스 선수들이 초반 출발이 좀 괜찮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저 걸거친다 말이죠. 이 마린이 일단 가서 배럭을 좀 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요. 자, 여기 미네랄이 좀 잘 안 찍힙니다. 그리고 되게 바빠 죽겠는데 이게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센터에 일단 고객들이 모이고 있는데, 자 지금 미니맵 상으로만 딱 봐도 그냥 딱 플래스가 훨씬 많아 보이죠. 벌처 수도 많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조합의 싸움이다 보니까 지금 저그가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받쳐주기가 좀 힘들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저그가 계속 6시 쪽에 틈만 나면 들어가가지고 잊을만 하면 이제 오는 단골 손님처럼 계속 와가지고 테란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 흔들면서 지금 6시 쪽에 일단 드라곤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팩토리가 어느 정도 좀 장악이 됐기 때문에 벌처가 나오자마자 바로 죽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러면서 페리 선수도 역시나 1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우리 이제 12시 쪽으로 또 공격이 또 나눠서 또 들어왔습니다. 6시 쪽에 좀 시선몰이를 해놓고요. 자 이 저글링이 또 자 MVP 역할을 또 하나요. 자 3마리 자 아 잡아주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페리 선수가 지금 일꾼을 또 풀었죠. 자 일꾼을 풀게 되고 이 미네랄을 가려놨기 때문에 또 클릭도 잘 안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12시 쪽에 페리 선수 쪽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러 들어왔고, 이제 자원도 없어요. 자원도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멀티를 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라군 벌처 조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글은 조금 물 건너 갔다 생각하고 이제 2대3을 정도 역전할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BT클랜인데, 자 일단 드라군이 일단 먼저 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드라군이 뜬 거를 갖다가 조금 활용을 해서 자 한번 칼을 좀 뽑아 들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저글링을 갖다가 일단 벌처로 일단 잡아주면서, 자 일단 드라곤이 조금 많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7시 쪽으로 또 벌처가 좀 소수 같은 들어갔고요. 자 페리 선수는 이대로 엘리 돼버리면서, 자 일단 2대3이지만 저그가 완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약간 타이밍이 있고요. 자 일단 센터 쪽에 마인을 좀 깔면서, 자 요게 이제 이 병력이 모인 김에 아무래도 뭉치기는 좀 쉬운 이제 6, 7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BT 클랜이 한번 시간을 주면은 어렵고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기 전에 한번 칼을 한번 빼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뉴페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원을 달면서 탱크를 준비 중이고요. 자 센터 쪽에 이제 최대한 좀 상대 본진 쪽에 좀 가깝게 마인을 좀 매설해서 시야를 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업저버가 났어요. 자 업저버 나왔고, 자 이대로 이제 어디를 치냐거든요. 자 저그를 칠지 테란을 칠지 토스를 칠지인데, 자 요거 또 길목에다가 추가 병력이 합류되는 거를 갖다가 또 조금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마인을 또 까는 것도 상당히 좀 번거로운 플레이죠. 자 벌처가 또 벌처를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해주는 거 좋고요. 자 일단 2대3이기 때문에 탑 클래스는 최대한 길게 끌어가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탱크를 배치하게 되면은 저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옆탱, 자 옆탱을 해주는 뉴페이스 선수고요. 자 일단 센터 쪽은 자 일단은 탱크 한 마리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자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야 확보는 이제 됐고요. 자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쭉 들어가고 있고, 자 요거는 어차피 원칼라만 가면 애매하니까 투칼라가 함께 들어가서 저그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PT클랜, 자 탑클래스는 무조건 저그 쪽만 막으면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스페로우 선수가 또 옆탱을 해가지고 약간 헬프가 들어오는 그런 병력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들어오기가 좀 애매하게끔 또 만들어주는 모습. 와! 자 이대로 지금 댕구 선수의 리버까지 쓰면서 이제 드라군 남겨놓고 자 셔틀 그대로 타고 지금 3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일꾼이 털리게 되면 게임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자, 와, 예. 1군 상대 많이 잡혔습니다. 1군 상대 많이 잡혔고. 자, 저그는 거의 뭐 아웃이고요. 자, 내친 김에 지금 탑 클래스는 에이, 테란 그냥 밀어버리자 해가지고 테란 정도 팍 들어왔는데. 자, 요게 이제 헬프를 해서 만약에 막아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BT 클랜이 좀 할만한 그림이 되는 거고, 못 막았다 이러면은 이제 탑 클래스 쪽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견제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6시를 막으면은 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커맨드가 날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자, 좀 애매하게 일단 탑 클래스의 일단 병력은 막혔고요. 이 저그를 버리면서 일단 들어간 6시 러시였기 때문에, 자, 상당히 조금 이번 전투의 판단은 BT 클랜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탱크 5탱크까지 이제 해가지고 기회를 지금 약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자, 레이스까지. 자, 그리고 이제 6시 쪽 입구 쪽에다가 병력 완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BT 클랜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탑클래스는 조금 애매하게 막히는 듯 했지만 바로 2차 러시가 시간을 주지 않고 들어오면서 상대에게 지금 시간을 주지 않는 플레이. 자, 그래도 BT 클랜도 참 대단한 것이 저거를 또 밀었어요. 밀었고. 자, 테란이 아무래도 조금 자리가 좀 좋고 지금 견제를 안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병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저 밀당을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조금만 테란이 느슨하게 플레이해도 이게 조금 따라잡히는 경기였거든요. 자, 뉴페이스 선수가 좀 집중 잘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BT 선수들이 상당히 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좀 6시 쪽을 좀 살려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시간만 벌고 또 견제를 또 가면서 좀 변수를 좀 줘야 되는 입장이고, 자,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은 5시에 있던 선수가 이제 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없어야 되는 탑 클래스고요. 자, 그리고 자, BT 클랜의 셔틀, 댕구 선수의 셔틀입니다. 이제 테란 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 만약에 다크가 떨어지거나, 오! 자, 다크! 자, 다크가 떨어지면서, 자, 이거 커맨드 잘 보라면 또 날아갈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다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댕구 선수가 지금 다크 회심의 다크 지금 드랍으로 지금 테란의 지금 자원이 지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BT 클랜이 어느 정도 다크로 활약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6시 쪽에 스페로 선수 진영으로 이제 쭉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뒤쪽에 일단 마인은 있고 커맨드까지는 일단 진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마인 좀 있어서. 자, 일단 다크로 일단 엄청난 활약. 자, 다크로 일단은 상당히 까다롭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지금 스캔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크의 피해도 좀 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댕구 선수는 이제 경제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헬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자, 계속 이제 물량을 찍고 있죠, 드라군. 자, 오! 자, 그러면서 견제까지 들어가면서 프로브가 7마리 남았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자, 어느 정도 PT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따라왔고, 커맨드도 깼단 말이에요. 커맨드도 깼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로우 선수가 날아가게 되면, 좀 PT 클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데 할만해요. 왜냐면 이제 토스 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스 간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 오! 자, 띄웠습니다. 일단 띄웠고요. 자, 이거 띄우는 판단은 조금 좀, 예, 좀 이르지 않았나. 지금 커맨드 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토스 간의 차이만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프로브 9마리 있는 푸딩 선수, 그리고 댕구 선수는 프로브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인구 차이도 보면은 거의 토스 간의 인구가 거의 5배 차이 납니다. 5배 차이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커맨드가 날아간, 뉴페이스 선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BT 클랜 쪽으로 지금 약간 좀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커맨드가 그리고 3커맨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천천히 복구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BT 클랜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좀 내심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5대5 상황이 아닌 오히려 지금 스코어로 따지면 한 7대3 정도로 지금 약간 앞서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BT 클랜 클래스 선수들이 거의 다 잡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한테 탱구 선수가 갑자기 또 시간을 안 주고 차원이 많기 때문에 견제가 또 아까 또 들어간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자, 바로 3시 쪽에 푸딩 선수. 푸딩 선수 진영 들어가면서 견제까지 자 해주면서 상대 좀 가난한 푸딩 선수인데 견제가 지금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셔틀이 되게 짜증나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셔틀이 계속 지금 견제까지 좀 탄력을 받으면서 물량은 물량대로 자 이대로 3시에 푸딩 선수까지 밀리게 되면은 뚝배기가 날아간 뉴페이스 선수가 좀 혼자서 버티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자 쪽에 쭉쭉 정리를 하면서 자 이게 이 아무리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쿠치가 될 것 같아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금 비티클랜 요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전승이죠. 자 판단의 결국 이 여러 번의 선택의 결과거든요. 자 근데 탑클래스 선수들의 선택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는데 약간 그 변수를 만드는 역시 그 견제 플레이가 좀 잘 먹혔어요. 잘 먹혔고 요거는 이제 댕구 선수의 셔틀 플레이가 상당히 좀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빛을 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게이트가 이제 다 걷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자원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대로 조금 구치가 이제 되는 분위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변수를 만들어낼 탑클랜의 이 견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드랍십을 활용해서 헬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드랍십을 탈 수 있는 병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와 야 자 지지 와 씨 미쳤다 근데 자 이거 방금 게임은 진짜 진짜 방금 게임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야, 왜 이렇게 수준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와, 자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자 PT 클랜, 와 잘하네. 자 현재 PT 클랜이 2대 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경기는 여러분들 그.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매치인데 이제 1대1 경기입니다. 1대1 경기 자 1대1 경기입니다. 1대1 경기 자 1대1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4인 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1대1 경기 와 저 1대1 경기는 또 대회 진행을 해보는 게 또 제가 좀 처음이라 제가 뭐 뚜까 랜덤에 그 복면 빨무 대회 뭐 이런 거 좀 서브 해설로 참가를 하긴 했지만 자 1대1 제가 또 재밌게 또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대1 같은 경우는 이제 4인 맵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선수들 이제 접속이 됐고, 자, 이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고! 와 재밌겠다.
자, 30초 뒤에 제가 화면을 공개를 하고요. 자,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너 채팅 좀 해줘. 매너 채팅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빨리 보여줄게.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좀 제발. 좀 기다려요. 자, 현재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PT클랜.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이제 1대1.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가 일부러 중간에 딱 껴놨지, 잔인하게. 딱 중간에 딱 껴놨다, 이거. 자, 1대1로 반전을 또 이렇게 저 만들 수 있는. 자, 공개. 자, 테란데 토스전입니다. 테란데 토스전이고요. 테란데 토스전. 그리고 7판 4선승제입니다. 4승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포썸 선수. 탑 클래스의 1대1 선수는 포썸 선수고요. 일단 투게이트 입구에다가 팔런 짓고 서치. 그리고 이제 4인 맵이기 때문에 구석자리만 뜹니다. 구석자리만. 자, 구석자리만 뜨고요. 기존에 이제 8인 맵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태프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이 견제 지옥이라고 하죠. 견제 지옥. 이 견제 지옥의 테란들이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아씨 저 내일부터 토스할게요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없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어떠니 많이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거. 자, 일단 구석에 위치한 테란이기 때문에 또 테란도 상당히 좀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 대각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 견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몇 초 차이겠지만은 상당히 그게 크단 말이에요. 자, 3배럭 올려주면서 자, 정찰원 프로브 잡아주면서 자, 아카데미까지는 못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아카데미까지 못 본 것 같지만 일단 3배럭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1대1을 뭐 제가 보는 건 잘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질럿을 먼저 뽑고 이제 테란의 마린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넥서스를 가는 그런 완전 안전빵 투겟 더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겟 더블 어느 정도 질럿으로 압박도 좀 가능하고요. 네, 투겟 더블을 가주면서 일단은 포썸 선수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로우 선수도 이제 봤기 때문에 아 투게 더블이네. 이제 빈들 봤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아카데미가 좀 빨랐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어베드 메딕을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바로 한번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테란이고요. 자, 더블 커맨드를 가네요. 자, 더블 커맨드를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상대 필드에 맞춰서 나도 부유하게 한번 누가 얘기나 중장기전 한번 가보자. 약간 작정하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벳이 이제 뜨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칠럿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은 이때 불맨, 이 불맨에 의해서 이 화상을 입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 칠럿은 절대 이름 안 되겠죠. 포썸 선수. 자, 그리고 자, 요거 설마 요거. 자, 설마 요거 일 내나요? 자, 지금 포썸 선수가 만약에 요거를 모르고 오늘 사뚜기 주인공이죠. 넥서스 4번 날라갔습니다. 4번 날라갔던 우리 스페로우 선수의 불맨 러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왕 들어온 김에 자, 일단은 자, 요 그래도 자, 혹시나 깨림직해가지고 그죠? 구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포썸 선수 약간 확실히 감이 좋아요. 감이 좋고요. 자, 입구 쪽에 완전 안전하게 게이트 그리고 포토까지 지어주면서 일단 마린 메딕은 들어와봤자 마린 메딕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이 내가 밀리지 않게끔 상당히 안전하게 해주고 있고요. 자, 아둔 그리고 자 로보틱스 자 아둔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템플라 카미까지 올리면서 견제 어택을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페로 선수는 3 커맨드까지 늘리면서 자, 3 커맨드까지 늘리면서 팩토리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스가 이제 정찰이 추가 정찰이 안 되게끔 막는 역할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막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시고 좀 막힌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주도권 좀 뺏긴 느낌도 좀 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스타포트 그다음은 이제 스타포트 공업이겠죠. 저 공업 올려주면서
스타포트까지. 자, 어? 자, 사이버 넥틱스 코어를 갖다가 하나 더 올렸습니다. 사이버 넥틱스 코어. 자, 사이버 넥틱스 코어를 올린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실수라면은 좀,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뭐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거는 미리 공중업을 미래를 위한 내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 투 사이버를 돌리면서 미리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나름 이제 1대1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대로 갈 것 같고, 이제 추가로 배럭을 더 늘리면서 마린의 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스페로 선수. 그리고 이제 시야를 갖다가 넓게 이렇게 퍼뜨리면서 시야를 상대 좀 잘 따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 발업이 된 상태로 일단 나오고 있고, 자 이 정도의 병력은 그렇죠. 지금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발업이 좀 상당히 좀 비교적 빠르게 발업을 했습니다 지금 포섬 선수가요. 자, 발업을 해가지고 쭉쭉 치고 나가면서 자 압박과 동시에, 자 이렇게 되면은 스페로 선수 입장에서는 요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요거 뭐지? 하면서 갑자기 질럿이 발업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그냥 물량을 가나? 약간 요렇게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섬수가 좀 약간 액션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게. 자, 일단은 질럿이 다 잡혔고요. 자, 그러면서 투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돌리고 있고요. 자, 근데 일단 스타게이트도 안 올라갔는데 일단 돌리는 건 상당히 좀 조기 교육을 하고 있네. 조기 교육. 이 공중 유니티의 조기 교육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3살 애한테 애플 해봐, 애플. 에이, 애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투 사이버가 돌아가고 있고, 자, 스캔을 해서 지금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스캔을 했죠? 스캔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한시 방향에 서프를 짓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시야도 확보하고 이제 견제가 들어왔을 때 요 미네랄로 찍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쫙 나가버리는 견제 피하기용 견제 피하기용 시야를 밝혀놓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포섬 선수는 일단은 뭐 급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막 견제를 막 급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내가 준비한 공중 유닛 업글 조기 교육으로 간다. 공중 유닛 조기 교육 빌드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셔틀을 지금 자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제 견제가 약간 뻥카입니다. 이거는 약간 견제 막 가는 뭐 이러이러 하면서 이렇게 자 하고 있고, 자 일단 스페로 선수가 지금 시야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견제가 어디로 들어오든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가 되게끔 시야를 잘 밝히고 있고요. 자, 포섬 선수는 바로 자 일단은 자 6시 쪽에 이제 시야를 좀 제거하고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자 스페로 선수가 지금 오히려 지금 견제가 들어오면서 자 포토가 있지만 요거는 무시하고 탱크 내리면서 시즈 모드. 예, 일단 자 일단 포토. 자, 포토가 상당히 좀 탱크가 내리면은 바로 터지게끔 좀 세팅을 좀 잘 해 놓은 것 같고요. 보통 요 안쪽에 포토를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해 놓으면은 바로 그냥 일부 털리게 돼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그것도 계산을 한 포토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커세어까지 왔다는 거 이건 이제 한번 들어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여고요. 자, 마린을 실 던지면서 일단 탱크 집어야. 야, 오케이. 자, 포토가 상대 말을 잘 들으면서 자 일단 원드랍십 견제는 절대 통하지 않게끔 일단 잘 해놨네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견제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도 마린이 딱 이제 스팀 맥이고 바로 점사 준비. 자, 자 이거 자 방금 하템 점사를 또 제대로 해줬고요. 자, 서로 이제 견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전 막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는 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견제는 양쪽 다 지금 양쪽 선수 다 지금 실패를 하면서 조금 장기전의 내미가 좀 약간 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커맨드를 또 하나 더 늘려주고 있는 스페로 선수, 그리고 팩토리가 6팩토리고요. 그러면서 그 구석에다가 스타포트를 하나 더 지어주고 있는 분들이고, 자, 자 이것도 자 샤트를 갖다가 잘 봤죠. 자, 이거는 포섬 선수도 견제로 뭔가 내가 뽕을 뽑겠다보다는 혹시 내가 준비한 플레이를 하겠다 캐리어. 자, 캐리어가 나오자마자 1, 2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기 교육 장난입니다.
조기 교육이 잘 돼 있는 지금 캐리어가 나오고요. 자, 업글이 지금 이 시간대에 비해 빠르다라는 거는 나중에 발키리나 뭐 골리앗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캐리어를 찾기가 좀 빡셉니다. 빡세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의 그 빠른 측면을 갖다가 최대한 좀 이용해 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자, 캐리어가 나오자마자 1-1업. 하긴 요 스타게이트가 없는데 벌써 1-1업을 돌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서 자 일단 스페로 선수가 일단 타이밍을 한번 잡고 캐리어를 하는 포슴 선수의 입구 쪽까지 터렛 공사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일단 견제는 확실히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드라군 사거리 업도 필요 없다. 난 오히려 공중 유닛의 조기 교육을 하겠다. 조기 교육으로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견제를 갖다가 이제 좀 셔틀을 많이 모아서 이제 들어갈 건데 자, 밖으로 일단 시야를 제거해주는 모습은 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니 준비해라 라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병력들이 조금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셔틀 견제를 막기에 좀 병력이 아무래도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오! 자 하필 그거를 갖다가 터레치로 가면서 셔틀을 봐버렸고요. 이래야 되면 포스노스에 욕 한 마리 했을 겁니다. 모니터에다 욕 했을 거야. 에이씨 이러면서 욕을 했을 거고요. 하필 딱 봐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들키 있다. 일단 들키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셔틀이 근데 이거 알고도 이게 점사가 만약에 잘못 이제 점사를 하는 경우에는 올킬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쭉 들어가면서 터렛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점사해가지고 잡아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마린 대기 중이야. 자 그냥 내리네요. 이거는 마린을 잡아주기 위한 서플도 달리고 마린을 잡아주기 와 탱크 탱크 한 부대 안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찌질로 가기보다는 그냥 서플에다 찌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플에 찌져야겠죠. 자 그러면 써서 아 서플도 일단 안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마린 메딕은 좀 잡히긴 했지만 스톰도 또 아깝죠. 삐까수 안 되네요. 자 그러면서 캐리어 자 요거는 여기 이제 포썸 선수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마린 메딕만 줄이고 업글이 어차피 돼있지 않습니까? 2업이야 벌써. 자 이거는 그냥 들어가겠답니다. 들어가서 요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뚝배기 까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자 지금 저는 좀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스페로 선수는 지금 파기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영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캐리어를 때려도 안 깎입니다. 피가 잘 안 깎여요. 캐리어 이게 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혹시나 해서 지금 옵주보 네 마리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발키리 잡아주면서 지금 업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2업 된 캐리어로 그냥 뚝배기 깐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이 게임이 들어왔어요. 보선 선수는요 이게 바로 이 조기 교육의 힘이란 말이에요. 조기 교육. 자 근데 자 여기서 캐리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어택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뚝배기를 까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뚝배기 자 클릭했습니다. 뚝배기 클릭했고요. 자, 뚝배기 클릭했는데 자 뚝배기 자 뚝배기 밑에 게 진짜인가 위에 게 진짜인가 모르겠네. 밑에 게 진짜죠. 자 캐리어가 지금 잘 들어왔는데 지금 공격을 갖다가 그냥 유닛 간의 싸움을 하면서 지금 캐리어가 좀 애매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뚝배기를 무조건 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요래되면은 캐리어가 좀 애매해졌어요. 자 요거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 뚝배기를 깔 것 같았는데 일단 유닛 간에 그냥 싸움을 해버리면서 자 포섬 선수의 캐리어가 좀 막혔고요. 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2업까지 따라오게 됐고 자 뚝배기 요거는 이제 본 커맨드를 깨나 안 깨나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자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뚝배기를 바로 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 일단 뚝배기를 까지 못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페로 선수가 타이밍을 한번 잡고 한번 나갑니다. 자 12시 쪽에 있는 탱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켜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골리앗하고 이제 마린하고 좀 이제 공격을 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턴오버가 됐습니다. 턴오버가 됐고요. 이제 테란 쪽에 이제 공격 테란 쪽에 이제 공격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고요. 자 그러면서 포섬 선수는 캐리어를 일단 한번 본진 쪽에 들어가서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이 뒤에 그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도 캐리어로
일단은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병력들이 지금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로 선수도 캐리어가 이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뚝배기를 노릴 경우에는 조금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약 4부대의 병력이죠. 약 4부대의 병력이 지금 11시에 포섬 선수의 턱미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턱미가 들어왔고요. 자, 발키리. 일단 발키리 공 1업이 돼있지만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지금. 자, 그러면서 피가 지금 별로 없었던 캐리어는 일단 잡아주면서, 자, 여기서 이제 커맨드를 일단 까지 않고, 아, 이거는 이제 아모리를 일단 먼저 까면서, 자, 이 병력을 내가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스캔을 갖다가 다 깨고 그냥 다크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자, 자, 일단은 다크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막아줘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자원줄까지 밀고 들어가 버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본 커맨드는 일단은 자, 클릭이 좀 잘 안 되긴 한데 클릭을 더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자, 자, 그러면서 일단 아무리도 완전 다 깬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는 포섬 선수. 자, 캐리어를 지금, 자, 캐리어를 지금 아까 쓰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자, 정면도 지금 밀리는 입장에서 스페로 선수는 그냥 완전 굳히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터렛. 자, 다크. 자, 다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대로 이 캐리어가 주력이란 말이에요. 자, 업글 잘 된 이 조기교육 캐리어 7마리 요거 이제 다 잡히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테라 쪽으로 턴이 완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자원은 지금 많지만 포섬 선수가 밖으로 나가 있는 프로브도 지금 없고, 반전을 깨하기에는 뭐 이런 데다가 게이트 확 지어버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약간 반전을 지금 하기에는, 자, 그리고 지상 유닛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캐리어가 업그레이드 조기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더럽게 안 죽긴 하네요. 자, 더럽게 안 죽긴 한데, 자, 일단은 크게 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시 골리앗을 그냥 약간 발을 약간 묶게 하는 역할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원이 거의 뭐 8천 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선 선수가 지금 약간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리어가 어느 정도 다 걷어내지고 나서 진짜 안 죽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자, 캐리어가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면 쪽에 이제 정리를 했지만, 자, 이제 이 캐리어가 정리되고 나서 이 많은 테란의 병력들이 싹을 탁 모아가지고 탁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커세어. 자, 커세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지금 그런 유닛이죠. 자, 아, 우리 포섬 선수가 이 캐리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잘 해온 것 같은데 조금 이 목표점이 조금 약간 흐릿했다. 내가 뚝배기를 무조건 깐다라는 약간 마인드로 갔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근데 이제 캐리어를 조금 애매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자, 스페로 선수가 일단은 그래도 나름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막아내면서 지금 완전히 주도권이 테란 쪽으로 넘어간 상태고, 이제 발키리도 공 2역까지 따라오면서 물론 이제 방사법이 되어있긴 하지만 공 2역부터는 메카닉이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잘 박힙니다. 잘 박히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이제 포섬 선수가 급하게 일단 게이트를 늘리고 있지만 지상 업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자, 쭉쭉 밀고 들어오죠. 자, 쭉쭉 밀고 들어오면서, 자, 거의 안티 캐리어 조합입니다. 발키리 골리앗. 요거만 있으면은 뭐 캐리어는 요거는 한 부대도 잡습니다 이 정도면. 자, 쭉쭉 밀고 들어오면서 스페로 선수가 상당히 단단하게 뿌리 잡네요. 자, 지금 현재 2대1 스코어로 BT 클랜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섬 선수가 잡히게 되면 탑클래스가 3대1로 뒤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야, 자, 일단 세터 따라가면서 일단은 본체 다 녹이면서 쉴드가 다 깎이고 있고요. 자, 쉴드 배터리를 지어놨는데 배터리 충전이 압이 약간 낮아요. 압이 낮아요 지금. 자, 압이 좀 낮고요. 자, 일단은 캐리어가 거의 뭐 거의 수배잡니다. 거의 도망다니기 바쁘고요. 자, 오케이. 와.
자 이제 5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태전이고요. 2대2 경기입니다. 2대2 경기고 2대2 경기 같은 경우는 4인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4인맵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BT클랜이 3대1로 앞서나가면서 이제 다섯 번째 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캐리어를 그냥 바로 본진 커맨드 캐기 했으면은 포썸 선수가 좀 잡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캐리어가 진짜 안 죽게 안 좋았어. 자 오케이 자 저그 테란전이고요. 자 이제 선수 이제 엔트리 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거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나 그 더 무정님이라고 저 3040 클랜 마스터분 제가 빨무를 태어나서 첫 1대1 할 때 더 무정님이랑 했었는데 투실럿에다 일꾼 올킬 당했잖아. 그래서 내가 잽실하다 그랬잖아. 아니 빨무면은 째면서 천천히 200 싸움 해야지 왜 초반에 실럿 러셔오냐면서 막 그랬었어. 자 선수 한 명이 지금 준비 안 됐나? 자, 시작합니다. 쉰이랑 지금 뚜까 랜덤이 진행 중인 거는 저는 이제 A조. 쉰이랑 뚜까 랜덤이 진행하는 조는 B조입니다. B조. 자, B조. 저는 A조를 진행하고 이제 B조는 뚜까 랜덤 인피신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동시 진행이고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20초 뒤에 제가 공개를 할 거고요. 아, 감사합니다. 3040. 예, 화이팅입니다. 예. 자, 3040 분들 이제 저 뭐야 이 저 BT 클랜의 탑 클래스의 승자와 3040 클랜의 또 경기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진행해 주시고 지금 B조 상황은 제가 아직 뭐 중간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미니맵상의 빨간색 BT 클랜, 파란색 탑 클래스 클랜 되겠습니다. 저그 대 테란전이고요. 자 자리는 이제 반땅 싸움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저그 간의 위치는 이제 대각이 떴고요. 테란 간의 저그가 이제 위에 11시 대 1시 그리고 테란 간의 싸움이 7시 대 5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명 이제 정성 메카라고 하는 플레이를 이제 하고 있고요. 메카닉
메카닉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저그들은 구드론 저글링, 구드론 저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를 하는 쪽이 바로 이제 훅 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빡셀 수 있겠고요. 자, 좀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팩토리 올라가면서 팩토리 진내 시비를 또 방해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자, 3팩토리까지 올렸네요. 3팩토리까지. 자, 그리고 7시에 뉴페이스 선수도 3팩토리까지 따라가는 모습. 어? 자, SCV로, SCV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기분이 살짝 좀 안 좋게 또 좀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자, 이제 양 선수들 모두 이제 저그 테란 위치가 이제 확인이 됐고, 요렇게 되면 서로 약간 1대1을, 오! 자, 이번에도 SCV 하나 또 잡아버리면서 약간 저 여기 있는 그 잡힌 거를 갖다가 좀 복수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자, 점사였구요. 자, 자, 그러면서 저그 간의 빌드는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성큰의 차이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푸딩 선수 좀 쫄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성큰을 받게 되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그 페리 선수, 페리 선수 같은 경우는 성큼 없이 과감하게, 씨, 내가 그냥 마동석이다, 씨, 해가지고 약간 절대 이제 새 나가지 않게끔 뭔가 내가 물량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 컨에 있어 자신 있다라는 여기 좀 자신감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푸딩 선수의 발업이 조금 늦죠. 상대적으로 좀 약간 늦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발업 먼저 된 저글링을 보고 성큼을 하나 지어줬고요. 자, 그러면서 7시에 위치한 뉴페이스 선수는 아모리, 아모리를 지어주고 있고, 스페로 선수 역시나 아모리를 지으면서, 자, 여기 이제 골리앗, 골리앗 좋았죠. 자, 저글링의 싸움에서, 자, 페리 선수가 일단 저글링, 자, 푸딩 선수가 이제 발업 되자마자 한번 들이대봤는데 대시 실패했죠. 대시에 실패했고요. 자, 스페로 선수의 벌처, 자, 벌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와, 자, 조금 좀 움직이면서, 자, 요래 되면은 장군 멍군이네요. 자, 거의 뭐 비슷한 싸움. 오! 자, 컨트롤을 살짝 해주면서, 자, 자, 미세하게 뉴페이스 선수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자, 거의 뭐 진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3 골리앗이 나왔구요. 자, 그리고 이제 양쪽 테란들은 골리앗이 이제 조합이 되고, 저글링 골리앗 조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같은 조합의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컨트롤 싸움이나 그런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잘 돼야 되겠죠. 자, 저글링의 차이는 뭐 거의 뭐 비슷해 보이고, 지금 인구가 보면은 상당히 뭐 비슷합니다. 누가 더 뭐 월등하게 더 인구가 더 많고 이런 게 없고요. 자, 그러면서 자, 뉴페이지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흔들기도 괜찮네요. 자, 쭉 들어가면서 이 드론을 한 대 툭툭 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페리 선수는 사해 처리 가면서 드론을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자, 드론 차이가 이 드론 차이가 나고요. 뭐 해처리 숫자는 뭐 같고요. 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먼저 조합된 쪽에서 일단 먼저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자, 지금 선빵을 좀 치려고 했던 BT 클랜에서 일단 지금 약간 좀 싸먹히는 그림인 듯 했는데 또 뒤쪽에서 다시 오면서 다시 한번, 자, 이제 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쪽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확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저글링이 일단 더 많은 쪽은 탑클래스고요. 자, 탑클래스의 푸딩 선수, 푸딩 선수의 저글링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해주면서 자, 골리앗을 쭉쭉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우리 페리 선수의 저글링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고, 자, 푸딩 선수의 저글링에 상당히 집착, 골리앗에 대한 좀 약간 집착을 좀 해주면서, 자, 약간 지금 센터 쪽은 다시 이제 탑클래스 쪽이 잡았습니다. 탑클래스 쪽이 잡았고요. 자, 일단 들어가면서 자, 골리앗이 살짝 멍청하기 때문에 컨트롤 좀 잘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골리앗 숫자는 일단 스페로 선수의 본진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자, 바로 뒤쪽에 페리 선수의 저글링이 합류하면서 싸먹어주는 그런 그림. 자, 엎치락 뒤치락 장난 아니죠, 상대 선수들.
자, 그러면서 요렇게 배럭 띄워놓은 요거 되게 짜증나는 플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도 골리 한 발 딱 보내가지고 하나 깨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잡아주는 또 페리 선수인가요? 자, 골리앗으로 일단은 좀 배럭 저거 가린 거 저런 거는 또 깨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차이 한번 보면은 일단 5시에 스페로 선수는 7팩토리, 그리고 7시에 뉴페이스 선수는 이제 6팩토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는 뭐 5개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제 완성된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그리고 5와 10이 상당히 안 맞네요. 지금 약간 블럭이 지금 잘 안 맞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 한번 5시 쪽에서 한번 쌓아먹고 센터를 바로 잡아주면서, 자, 어느 정도 11시 쪽 저그 쪽에 본진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온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탑 클래스가 지금 BT 클랜의 이 한 방을 갖다가 싸먹을 수가 있을지. 자, 일단은 뭐 병력 수는 지금 비슷해 보이고요. 자, 저글링이 아무래도 충원되는 쪽이 아무래도 막기는 조금 더 쉬울 텐데. 자, 뒤쪽에서 페리 선수가 또 적극적으로 또 해주고, 아, 다시 한번 BT 클랜의 한 방이 또 막히면서 또 엄치락 뒤치락. 자, 자, 그러면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랑 배럭, 이거는 이제 뭔가 10년 묵은 딸꾹질 안 멈추는 뭐 그런 사람들, 10년 만에 이제 딸꾹질 멈추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드론을 갖다 붙일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게 되면 인구만 딱 봤을 때는 일단은 페리 선수가 조금 더 드론을 또 많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빠르고, 지금 푸딩 선수는 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저그 간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테크도 지금 레어까지 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7시 쪽에 한번 푸시를 시도를 해봤지만, 자, 지금 골리앗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뉴페이스 선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를 지금 잡아주면서 약간 좀 트러블을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자, 현실 쪽에 골리앗 또 약간 좀 싸먹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고, 자, 일단 전투에 있어서는 탑클래스가 조금 더 과감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탑클래스 계속 공격하면서 PT도 지금 밀리잖아요. PT도 밀리지 않고 계속 센터 쪽을 잡으려 하고 있고, 자, 지금 어느 한 곳에 지금 밀기가 지금 힘들죠. 계속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히고 서로 지금 막히고 막고 이걸 갖다가 지금 반복을 하면서 지금 요 싸움에서도 상당히 간당간당하게 지금 유닛들이 나오면서, 자, 지금 계속 줄다리 계속 줄 서로 땡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차이는 납니다. 자, 지금 현재 한시의 페리 선수는 스파이어가 3분의 1가량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푸딩 선수는 그런 거 없다, 난 저글링만 간다, 저글링으로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에요. 이게 팽팽한 게 보이지만 앞서 나가는 건 지금 BT 클랜이 좀 더 앞서 나간다 보면 됩니다. 저그 간의 태그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테란 간의 지금 물량 차이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글링 수는 저글링 수도 비슷한데, 지금 BT 저 클랜의 저그인 페리 선수의 테크가 더 빠르다는 것이, 요게 이제 아무래도 BT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푸딩 선수가 지금 저글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데 페리 선수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테크를 더 빨리 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골리앗이 계속 충원이 되면서 지금 8팩토리에서 계속 골리앗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로 그냥 쳐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결과가 나왔고, 자, BT 클랜이 4대1로 4강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부전승으로 미리 올라가 있던 그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는 지금 A조입니다. A조고요. A조고, 그리고 이제 B조 같은 경우는 인피신 뚜까 랜덤, 인피신 뚜까 랜덤이 현재 진행 중이니까 한번 가서 중간중간에